착한 마음씨를 가진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데리고 있던 노예를 기쁘게 해주려고 많은 선물을 배에 실어 주면서 어디든지 좋은 곳을 찾아가 부디 행복하게 살라고 해방시켜 주었어요. 마침내 노예의 배가 넓은 바다로 나아갔을 때 배는 심한 폭풍우를 만나 침몰하고 말았어요. 배에 가득 실었던 물건들을 다 잃어버린 노예는 몸뚱이 하나만 살아남아 가까스로 가까운 섬에 헤엄쳐 도착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은 노예는 몹시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섬 안을 얼마 동안인가 헤매다가 큰 말이 나타났어요. 노예는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알몸뚱이였어요. 하지만 그가 마을에 이르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환영성을 울리며 그를 맞이하여 임금님 만세!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였어요. 노예는 호화로운 궁전에 살고 있는 것이 마치 꿈속에 있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믿기지 않아서 어떤 사람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주세요. 나는 여기 돈 한 푼도 없이 알몸으로 도착했는데 갑자기 내가 왕이 되다니. 그러자 한 사람은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영혼이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살아있는 인간이 이 섬으로 찾아와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임금님께서는 1년이 지나게 되면 이 섬에서 쫓겨나 생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섬에 혼자 버려질 것입니다. 왕이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어요. 참으로 고맙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1년 뒤를 대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겠군. 그래서 임금이 된 노예는 사막과 같은 섬에 가서 꽃도 심고 과일나무도 심어 1년 후의 일에 대비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자 노예가 예견한 대로 그 행복한 섬에서 쫓겨났어요. 지금까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던 임금님이었지만 그가 이 섬에 포류해 닿았을 때와 똑같이 알몸뚱이의 신세로가 되어 죽음의 섬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막처럼 황폐했던 섬에 도착해보니 갖가지 꽃이 피고 과일이 열린 살기 좋은 땅이 되어 있었어요. 또 일찍이 그 섬으로 쫓겨온 사람들도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리하여 그는 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오늘의 교훈? 다음번에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자. 그다음에 준비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